장신영, 강경준 커플을 향한 여론이 돌아선 이유. 배우 장신영과 강경준 커플에 대한 여론이 반전돼 눈길을 끈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통상이몽론은 내 운명에서는 강경준과 장신영이 신혼집을 찾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두 사람은 신접살림을 꾸릴 신축 아파트 탐방에 나섰다.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던 강경준이 밝힌 아파트 구매의 예상 가격대는 약 8억에서 10억. 부동산 중개인이 선호하는 지역을 묻자 강경준은 서초동과 삼성동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그가 선호한 지역의 아파트의 매매가는 예상 금액대를 훨씬 넘은 가격인 18억을 호가했고, 이들은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날 방송이 나가고 나서 장신영과 강경준 커플에 대한 온라인 여론이 확연히 뒤바뀌었다. 이들의 달달한 애정 행각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던 대중들이 갑자기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것.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었다. 한 네티즌은 평범한 예비 신혼 부부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50배나 더 가지고 시작하는데 강남에서 집 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방송 재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경준이 10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정도면 연예인의 수입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일까라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둘 다 욕심 없고 순수한 컨셉인 줄 알았는데 신혼집 구하면서 예산 10억이라니. 일반 서민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다. 그냥 예산 초과라고 했으면 됐지. 굳이 제작진들은 가격을 공개했어야 하나 등의 반응이 있었다.